경찰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추가 모의 훈련을 해본 뒤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산불 당시 김용환 지사가 술자리에 참석한 것을 두고 같은 여당 초선 도의원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비판 수위가 야당 수준이었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이 오송역 개명 건의 과정에서 했던 자신의 실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비판과 반발은 이어졌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로 청주시의회의 여야 동수구도가 깨졌습니다. 당초 합의와 다른 원구성 주장이 나오자 여야가 또 충돌하고 있습니다. 충주의 한 택시기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 승객을 구했습니다. 새벽 시간 하천 근처에서 내린 승객을 차마 떠나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소식입니다. 지난주 산불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을 때 김용환 지사가 술자리에 참석한 걸 두고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국민의힘 소속 초선 도의원까지 김 지사가 도지사의 본분을 망각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밤 김용환 충북지사가 맥주잔을 들고 청년들과 술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차로 20여 분 거리에 산불이나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는데 술자리에 참석해 비판받았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고 입에만 가져다 댔다는 해명에 야당은 해명이 가관이라고 비난했지만 김 지사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현장에 안 가는 것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면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 지사와 같은 국민의힘 초선 도의원이 변명하지 말고 사과하라면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짧은 보도자료인데 야당의 논평만큼이나 비판 수위가 높았습니다. 산불 현장을 찾지 못할 망정 도지사 본분을 망각했다. 사과 없는 해명은 말장난에 불과하며 도민을 우롱하고 진화 인력에 대한 모독이다. 국민의힘 최정원 도의원은 최근 같은 지역구 시의원 보궐선거를 도와주면서 김용환 지사에 대한 들끓는 여론을 들어 참담한 심정으로 자료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친일 발언부터 시작해서 이제 산불 뭐 술자리도 있는데 정말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당의 초선 도의원이 현역 도지사를 공개 비판하면서 정치적인 해석도 나옵니다.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정우택 국회 부의장인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 지사의 연이은 설화에 경고를 준 것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김 지사가 같은 국민의힘이 장악한 충북도 의회와 관계가 좋지 않은 점도 다시 한번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당의 한 다선 지방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김 지사가 같은 여당이라도 지역구 예산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초선 지방의원은 김 지사가 의회를 무시한다는 느낌을 여러 번 받고 있다며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김 지사는 최근 산하기관 원장 임용과 관련해 이른바 의회를 패싱했다는 비판을 받은 뒤 의회에 공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가 이번 도의회 임시회 기간과 겹쳐 일본 방문 일정을 잡으면서 여전히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의회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이 오송역 개명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이상한 분들이라며 무시해도 좋다고 말한 사실을 MBC가 단독 보도해드렸죠. 이 발언 하루 만에 죄송하다며 공개 사과했는데 원래 비공개 회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문제가 된 이범석 청주시장 발언은 취재진이 보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공개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소양이 이상한 분들이 그런 작업을 하고 있긴 있는데 그건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규모고. 청주 오송 지역 최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발언을 들은 주민들의 비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시민단체도 뜻이 다른 소수라도 무시해선 안 된다며 정신병원을 혐오시설로 인정한 이 시장의 시의회 발언까지 소환했습니다.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만나지 않거나 그리고 일부 시민들의 목소리는 무시하는
그런 처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발언이나 언행이 결코 우연히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이범석 시장은 하루 만에 공개 사과했습니다. 빠른 개명을 요구하다 과도하게 표현한 것 같다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건의하고 토론하는 건 원래 비공개였는데 공개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제가 조금 과하게 표현한 부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은 원래 그게 비공개 회의로 하기로 했던 건데 그게 뭐 저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공개가 돼서 이제 비공개 회의에선 해도 되는 발언인가 묻자 역시 부적절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제 비공개 회의에서도 사실은 좀 나오지 않아야 될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좀 제가 과도하게 표현한 건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과는 했지만 반대 주민과의 면담에 대해선 주장을 다 알고 있어 굳이 대화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며 거부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송역 개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발언 당시 회의록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추가 반대 서명 운동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진정한 사과라면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행동은 그동안 모든 존재를 부인했던 반대 주민들과 함께 다시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면서 민선 8기 들어 속도를 냈던 오송역 개명이 시장의 부적절한 발언에 암초를 만난 셈이 됐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청주시의회 보궐선거에서 이상조 후보가 당선되면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으로서 주도권을 잡게 됐는데요. 이범석 청주시장의 공약 사업은 이로써 탄력을 받게 됐지만 원구성을 둘러싼 시의회 내부 갈등은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김영애 기자입니다. 청주시청 본관 철거부터 원도심 고도 제한 완화 그리고 청주병원 강제 집행까지 현안마다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치러진 청주시의원 보궐선거. 개표 초반부터 국민의힘 이상조 후보가 꾸준히 앞서나가며 48.38%의 득표율로 민주당 박한상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리고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여야 동수였던 청주시 의회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하며 이범석 청주시장의 2년차 시정 운영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의회가 21대 21 구도에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면서 사실은 계속 시간만 가고 시장님도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공약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여대야소로 힘의 균형이 깨진 청주시 의회는 원구성부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상임위원장과 후반기 의장 등 민주당과 자리를 나누기로 했던 이전 합의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다수당이 됐고 부득이하게 저희도 뭐 한석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저희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방향도 그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결정된 상임위원장 배분은 의석수 변동과 관계없이 유효하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사퇴로 공석이 된 상임위원장 내성 역시 민주당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그동안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더 강력한 야당의 각오도 다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야당으로서의 상황이 되었고 강력하게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 그리고 야당의 본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런 가운데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국민의힘 박정희 의원의 다음 달 항소심 결과에 따라 여야 의석수는 또다시 재편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충북 생물다양성 보전협회가 87%의 시민들이 우암산 데크길 조성을 반대한다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들 단체는 지난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우암산 벚꽃을 구경하러 온 시민 159명을 설문한 결과 87%인 138명이 우암산 데크길 조성에 부정적으로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데크 설치 예정인 2.3km 구간의 식생을 조사한 결과 2,400여 그루의 나무가 베어질 거라며 우암산 보전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충북 북부권 벚꽃축제가 내일부터 일제히 열립니다.
충주시는 충주댐 물문화관을 주 무대로 각종 공연과 전시 행사를 열고 제천시도 4년 만에 청풍면 물테리 일대에서 유진박 공연, 버스킹 등으로 구성한 벚꽃 축제를 개최합니다. 단양구는 단양읍 수변길 1.3km 구간에서 오는 9일까지 매일 저녁 야경 벚꽃 축제를 진행합니다. 각 자치단체는 이른 개화로 벚꽃을 보기는 어렵지만 예산과 계약 문제 등으로 축제를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닷새 만에 축구장 66개 면적의 산림이 잿더미가 된 충북에서 산불을 낸 실화자 추적이 한창입니다. 최근 급증한 CCTV와 블랙박스에 최초 발화 당시가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옥천군 군북면, 대청호변에 차량 67대가 모여 있습니다. 오전 10시 남짓 차량 석대, 또 30분 뒤 한 대가 줄줄이 현장을 빠져나가자 하얀 연기가 솟구칩니다. 매캐한 냄새에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주민이 차를 끌고 달려가 소화기를 뿌려봤지만 연기는 순식간에 산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불은 31시간 동안 주변 산림 25헥타르를 집어삼켰습니다. 부라부라 내려간 거예요. 소화기 가지고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의외로 번져가지고 사람 다 찍었더라고. 발화 직전 현장을 빠져나간 차량 안에서 뭔가를 던지는 장면도 확인됐습니다. 현장에 남아있던 또 다른 차량 블랙박스에서 이 장면을 추가로 확보한 옥천군은 경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뭐를 던진 것 같은데 뭐를 던졌는가 몰라요. 영상이 너무 흐려서. 발화 지점은 평소 주말 캠핑이나 낚시하러 외지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었습니다. 보트들을 갖고 와가지고 그걸 타고 나가지. 물이 이만큼 차기 시작하면 낚시를 해요. 앞서 이틀에 걸쳐 산림 22헥타르가 불에 탄 제천에서도 산불 가해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달리던 차에서 던진 담배꽁초를 원인으로 추정하고 화재 신고 직전까지 발화 지점을 지난 모든 차량을 추적 중입니다. CCTV와 블랙박스 등이 급증해 가해자 검거 확률도 높아진 데다 잇따르는 산불로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산불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발화 지점 인근에 있는 6대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분석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충북에서 발생한 산불 106건 가운데 실화자가 붙잡힌 건 절반도 안 되는 47건. 이 가운데 실제 처벌된 경우는 9건으로 20%도 안 됩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새벽 운행을 하던 택시기사가 이상한 낌새의 손님을 눈여겨본 뒤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하자 경찰에 신고해 목숨을 구했습니다. 지난 2월에도 길에 쓰러진 할아버지의 생명을 구했던 이호연 택시기사를 이승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달 26일 자정을 넘긴 시각 충주에서 운행 중인 택시에 손님이 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를 모실까요? 술에 취한 20대 남성의 요구에 택시 기사는 긴장했습니다. 뭐하러 가시는 거죠? 이상한 느낌을 받은 택시 기사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도 힘내세요. 사람 사는 거 별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손님을 내려준 기사는 바로 돌아가는 대신 근처를 맴돕니다. 112에 신고한 뒤 남한강을 가로지르는 신탄금대교를 건너는 순간 조금 전 내린 승객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강 쪽 난간에 발을 딛고 올라선 상황. 발견해가지고 차에서 손님 그냥 가시죠. 그래서 그냥 바람 쐬고 있다고 그 이후로 잠깐 앞으로 차를 뺀 다음에 이제 경찰관이랑 이제 통화를 했죠. 곧이어 신고받은 경찰차와 119가 도착했고 함께 설득 끝에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차가 어느 정도 안 오는 거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내려가지고 이제 손님이랑 대화를 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경찰관 올 때까지 이제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튜브와 지역 커뮤니티에는 훈훈한 감동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운전을 좋아해 3년 전부터 택시를 택했다는 이호연 기사. 지난 2월에도 노래방을 나오다 도로에 쓰러진 할아버지를 발견해 생명을 구하는 등 평범한 이웃이자 우리 동네 슈퍼맨이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챔피언 결정 최종 5차전 챔프전 4